김찬숙 사장님 케이스입니다. 은행을 사칭한 대출 알선 문자 메시지. 이건 또 달라. 은행에서 문자가 왔네. 세상에 대출 금리가 이렇게 낮다고? 오, 이거 상담 한번 받아봐야겠다. 문자가. 여보세요? 대출 상담 접수를 원하시면 1번, 1번을 눌러주세요. 1번. 아, 안녕하십니까? 정인선 고객님. 네. 골목은행 김성주 과장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대출금이 1,450만 원인데요. 오, 네. 아, 이제 금리가 꽤 높으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출 금액을 알고 있어. 고객님의 신용 등급 상향을 위해서 일단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시고, 네.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저금리 대출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그게 돼요? 예, 예. 첫 번째 보내고서는 눈치를 못 채고, 두 번째도 눈치를 못 채고. 그 세 차례에 걸쳐서 돈 들어간 거나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일주일. 일주일 사이로? 네. 어떻게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아니, 의심한 게 아니라 내가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장을 딱 했는데 완전히 그 나가야 하는 무슨 여자가 들까 거기에 적나라하게 딱 나와 있는 거야. 문자 오는 거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와, 무섭다. 예, 그건 참. 예, 최근에 진화된 보이스피싱 유형은 문자로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링크를 전송해. 그거 맞아요. 그거 요즘 많다고. 네. 이거 링크 열면 악성 앱이 설치돼서 휴대전화가 바로 해킹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권유한다. 또 백신 접종을 빌미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보내가지고 금전과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 그래서 여러분들 대처하는 방법은 의심되는 전화는 받지 말고요. 휴대전화에 모르는 앱을 설치하지 마시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2번 또는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범인에게 속아서 입금을 했다면 아는 즉시 알게 된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빨리 신청하셔야 된다고 하네요.